네, 진짜 커스텀 24 어쩌군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커스텀 24 어쩌구를 과연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을지. 지금 이게 커스텀 24만 이만큼이거든요. 자, 로럴볼, 로스티드 메이플, 지르코테, 멀티포일, 네. 그리고 그냥 베이지, 예. 네, 그다음 지브라우드, 예. 플로이드 로즈, 아주 난리 났어요. 가격은 로럴벌이 좀 비쌌네요. 할인 가격은 148. 예. 이게 이제 오늘 하는 포플러벌이랑 동일하고요. 오. 지난 시간에 벌데시 같은 경우에 138이 비싼 게 아니었어요. 로스티드 메이플 리미티드도 148, 지르코테도 148, 멀티포일이 128. 그렇군요. 지브라우드랑 똑같았네요. 벌데시가 138, 플로이드 로즈가 139.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벌이 들어간 걸로는 벌은 이제 세 번째예요. 네. 그때 로럴벌, 로벌. 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애벌, 애벌. 이번 시간에 포벌. 포벌. 네, 해갖고 3벌째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요게 과연 커스텀 24 어쩌구가 맞는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애벌과 포벌을 오늘 딱딱 바로 척척해갖고 똑같은 한 두 번 정도 비교를 해볼 거예요. 예. 그래 만약에 차이가 많이 안 느껴진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커스텀 24만 보고 예. 무늬만 보고 마음에 드는 예. 무늬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쁘네 이건. 되는데 이뻐요. 이건 이제 벌이 좀 이렇게 좀 큰 벌들이 좀 예. 있죠. 아까 저기 우리 물결벌 애벌, 네. 네 애벌 같은 경우에는 물결벌 그죠 자잘자잘하게 네. 온갖 벌들 요거는 좀 큰 벌들 이런 식으로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어두운 색상이 이제 헤드 매칭이 돼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만약에 소리가 좀 비슷하다면 네. 저는 요쪽으로 할 근데 저는 탄 무늬는 또 저쪽 애벌이 또, 저는 또.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아, 그렇죠, 저 뭐. 바디 저 탑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딱 요렇게 취향대로 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지금 벌을 두 개로 오늘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로벌 애벌 포벌 네. 그 세 번째 벌 포벌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게요. 185만원에 할인가를 20% 적용해서 148만원까지 내려가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8.5cm 네. 무게는 3.53으로 벌 중에 좀 무거운 편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3.53이면 사실 무거운 게 아닌데 앞에 기타가 하도 가벼우니까 2.8 막 이런 거 들다 갑자기 들으려니까 엄청 무겁게 예. 느껴져요. 지금 체감상으로는 깁슨입니다 거의. 네 두께는 42mm고요. 요것도 위쪽에 이제 탑이 그러니까 픽가드가 없이 예, 네, 픽가드가 없이 이쪽에 컨투어 되어 있어요. 예. 12프렛 뒷둘레 76mm로 다른 기타에 비해서 조금 넷감이 있는 편이고요. 예. 바운드 베벨트 메이플 포플러 벌 비니어가 올라가 있습니다. 오, 이뻐요. 네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와이드 씬넥이 적용되어 있고요. PRS 디자인드 튜너 네. 헤드머신 33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바인딩 처리가 된 로즈우드 지판 스케일 길이는 25인치 635mm 프렛은 24프렛 픽업은 8515S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볼륨과 푸시풀 톤 컨트롤 3웨이 픽업 셀렉터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에는 PRS 페이턴티드 몰디드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일단 클린톤을 한번 싹 훑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다시 기본 톤으로 돌아가고 비교 딱딱 아, 개인 그... 톤도 싹 듣고 비교 딱딱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힘이 더 좋나? 아닐 것 같은데요? 기분 탓인가? 네. 네 이게 기분 탓이 아니지? 좀 비슷하게 쳐볼게요. 바꿔볼까요? 여기서 한번 바꿔볼까요? 네, 펜더에서 네. 딱 바꿔보죠. 모르겠는데? 빼고 커스텀이 14 어쩌겠다. 번호 알겠니? 모르겠어? 이건 좀 이거 어쩌구가 맞는 것 같아요. 어쩌구네. 네, 어쩌구. 그러면 한 김에 얘 개인, 네 마샬 개인 똑같은 거 백킹 톤 쭉쭉 듣고 바로 바꿔볼게요. 자, 이게 넣고 E 마이너에서 백킹 할게요. 네.
네. 요거 지금 1단이었어요. 예. 그것만 딱 비교해 볼게요. 예, 똑같아, 똑같아. 요게 이게 소리가 좀 커요. 입자감이 조금 더 뭔가 저는 살짝 작은, 그러니까 락성형이 예, 조금 더 있는 예. 것 같은 느낌인데 정말 요 정도 차이. 내가 뭐든 틀린 걸 잡아내야지라고 예. 들으면 약간 다른가 싶은 정도. 예, 그 정도. 아까 클린턴은 정말 비교하기가 되게 어려웠고요. 예.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락성형 그리고 좀 더 입자감이 좀 더 자글자글한 예. 느낌 원하시는 분들이 포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네 애벌이 그거보다는 약간 조금 빈티지, 좀, 예. 살짝 빈티지한 느낌. 근데 거의 몰라요. 거의 진짜 요만큼 차이네. 요만큼 차이. 아 진짜 차이가 별로 네, 없네요. 진짜 별로. 이거는 없네. 같은 모델이라도 뽑기에 따라서 차이 나는 그 정도 영역이라. 예. 마샬 클린턴. 네. 이 소리가 크네요. 약간. 네. 약간 커요. 아 약간. 그러니까. 아 모르겠어요. 아, 그냥 한 파형으로 차이가 나? 안 나는데 여기서 봐도. 모르겠지. 이것도 빼니까 똑같네요. 네. 네. 저는 모르겠는 걸로. 네. 기분 탓인 걸로. 똑같아, 똑같아. 네. 자, 팬더의 레드락이고요. 멋있다 굿, 소리. 굿. 자 마샬 날개인. 아까 뭐 아까 들어보셨겠지만. 네. 멋있습니다. 네, 좋네요. 아. 네, 아니 그냥 개인톤 자체가 시원시원하고 커스텀 24는 네. 늘 뭔가 그 미들이 꽉 찬 진짜 성실하고 그 든든한 개인톤 있잖아요. 네. 그게 다 너무 좋습니다. 좋다. 네, 좋습니다. 와, 진짜 좋네. 커스텀 24 그냥 어쩌구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어쩌구입니다. 자, 반주도 똑같은 걸로 지난 시간과 동일한. 예.
기분상 기분상 저는 이 친구가 조금 더 락 성향, 조금 예. 더 뻗는다. 예. 이거 기, 예. 있어요. 기분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거워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기타가 무거워서 느낌. 육중하게 아, 쭉쭉 뻗어요. 맞아요. 네. 그게 아까 클린톤에서는 구분이 잘 안 됐는데 그 딱 그 예. 개인으로 해놓고 나서 똑같은 반주다 묻혀보니까 예. 이게 좀 뚫고 예. 나오는 느낌이 좀 더 강하다. 직진성이 예. 좀 더 강한 락킹한 느낌.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애벌이 약간 소총 느낌이면은 예. 요 포벌은 포병 느낌이다. 예. 진짜로 예. 포를 쏘는 그런 느낌이 예. 좀 있어요. 확실히 개인적인 느낌이 더 강하다라는 거는 요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뭐 클린톤 블라인드 테스트하고 뭐, 이러면은 예. 잘 모른다. 예, 잘 모른다. 이렇게 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커스텀 24 어쩌구는 기본적으로 다 맛있고, 살짝의 예. 그냥 네 그런 풍미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그 PRS 그랜저 버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PRS 그랜저 버전. 아 요게 조금 더더 예. 나간다. 예. 쭉쭉 뻗는다. 저는 그렇다면은 커스텀 24 저쩌구 어쩌구 저쩌구 예. 다음번에는 커스텀 24 이러쿵 이렇게 예, 예. 아 이거 좋다. 네, 어쩌구 저쩌구 이러쿵 저러쿵 다 좋습니다. 자 몇 대 몇? 99 네. 이거를 더 줄 수가 없는 게 맞아요. 저는 뭐 지난 시간이 8.9였으면 이번 시간 9.1 뭐 이런 느낌. 네. 9.25 뭐 약간 이런 느낌. 요게 저는 네. 좀 더 취향이 네. 맞아요. 네. 디자인적으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애벌이 좀 더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운드적인 성향은 좀 포벌 요 쭉쭉 뻗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네. 약간 이게 그 제로백이 좀 더 빠른 느낌. 네. 딱 밟으면은 쫙 나가는 느낌. 좋네요. 자, 커스텀 24 포벌 같이 보셨습니다. 148만 원의 동일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완전히 취향에 맞. 아니야. 가격이 비싸구나. 아, 10만 원 그러네. 아, 그러면 네. 이게 조금 더 사운드가 좋게 느껴져야 하는 그런 네. 이유가 있었네요. 그랜저야, 그랜저. 그러네. 옵션 추가 아니면 그랜저 네. 살짝. 네. 138에서 148로 10만 원 올라가는데 전 이 정도면 투자합니다. 아, 합니다. 저는. 자, 이렇게 해서 직진성이 좀 더 강한 그 뭔가 차이가 없을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아, 조금 있었다. 네. 자, 그래서 커스텀 24 어쩌구 저쩌구 시리즈 오늘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커스텀 24 35주년 애니버설리 모델입니다. 요게 이제 폴리드 스미스가 처음으로 남주에다가 커스텀 24를 가지고 나간 지 35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폴스 기타만큼이나 네, 임팩트가 같아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없으면 조금 없으면 실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8만원이라는 가격대가 지금 138, 148, 158로 올라가잖아요. 이제 더 이상 중가라고 보기 어려운 고가로 네. 가고 있는 딱 그 영역이 있단 말이죠. 지금 폴스 기타랑 가격이 동일해요. 할인가 기준 158, 권속가 197만 5천원. 200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 고급 기타군요. 200짜리 기타는 요거는 좀 달라야죠. 달라야죠. 네, 그래서 애벌 포벌과는 또 다른 확실한 35주년의 그런 뭔가 영역을 보여줄 것인가 그거를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번 PRS 시리즈 5개 연속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기타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미 장식 못하면 대차게 까이는 거예요. 대차게 까이는 거예요. 네, 대차게 까여야죠. 대차! 네, 158만원짜리 네, 35주년 기념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